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상층 지금 원룸입니다. 3천에 25만 원이나 4천에 20만 원 가능합니다.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방이 3천에 이렇게 반전세식으로 고부침금을 많이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요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고요. 여기는 언덕 없는 평지에 거의 골목도 거의 없어서 아마 비슷한 가격대 방들보다 내부가 별로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위치를 생각하면 여기도 괜찮습니다. 위치가 워낙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요 벽에서 에어컨 있는 벽에서 저기까지가 2m 90 나와요. 2m 90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매트리스가 있고 공간이 TV 두고도 조금 자리가 남죠. 2m 90이고 그리고 요 벽에서 요 창문까지가 3m 10입니다. 그러면 보통 천에 40 정도 방이 3m, 3m가 나오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. 깔끔한 건물 기준. 근데 2m 90, 3m 10이면 천에 40 중에서도 크기가 괜찮고요. 근데 이제 요런 집이 이제 보증금을 많이 안 받아주는데 현재 3천에 25, 4천에 2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책상이 큰게 있고 모니터가 두 개가 있고 옵션은 아마 전자레인지 빼고는 아마 다 풀옵션일 거예요.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신발장도 크게 또 신발장도 크게 이렇게 있고요. 옵션 풀옵션이고 이사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마 보증금 대출은 아마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거는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까지.